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부터 국회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월 29일 본회의를 처리하자는 여야 합의를 필리버스터 강행으로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외면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주장, 법안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엽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선거법도 중요하고 검찰 개혁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생법안, 경제법안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 수사관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일명 백원우 별동대라 불리던 특감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청와대 하명수사의 신문을 맡아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서 형식의 메모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던 특감반의 활동에 대해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변에 이와 관련된 불안감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개입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의도가 비정상이라며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했다면 이는 유권자를 농락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